이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온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아픈 강아지를 도울 것입니다. 놀러오면 재밌고 유익한 놀러와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요즘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인기 있는 게 있죠. 네, 릴스! 릴스에 가면 이런 영상이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온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아픈 강아지를 도울 것입니다. 이게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세상이한테. 세상이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이는 정말 매정한 놈일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것도 강아지의 언어와 조금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아지들이 높은 음을 내는 건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는 거는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 늑대들이 막 높은 언덕 들어가서 아우 하잖아요. 이게 뭐죠? 내 무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또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이 멍멍 막 짖기도 하지만 어때요? 또 하울링을 해요. 아우 해요. 이거 우리 가족 부르는 소리거든요. 반대로 낮은 소리는 어떤 의미냐? 나한테서 멀어지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growling, 으르렁이라고 하죠. 나한테서 멀어져. 지금 멀어지기만 하면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높은 음은 부르는 소리, 낮은 음은 저리 가라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강아지들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런 목소리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성분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높은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는 지금 저처럼 좀 낮은 소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그 트레이너 자격증 따러 갔을 때 가장 많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조금 더 즐겁게 높은 음으로 칭찬하라였어요. 보통 미국에서 강아지들 칭찬 단어를 우리는 옳지를 많이 하는데 굿보이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굿보이 굿걸. 근데 이제 가서 처음에는 막 손발이 오그리토그리가 됐었는데 약간 막 굿걸 굿보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뭐 좀 무리 없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강아지들을 부르는 소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 릴스에서 높은 음의 소리가 나오면 강아지들이 거리를 좁히면서 가는 경우들이 우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이게 도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에 돕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동정심, 남이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이 동정심이라는 감정을 가져야지만 도움이라는 게 가능할 텐데 이 개들이 실제로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외우지 못하고 적어왔어요. 비엔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결과 같아요. 연구자의 이름은 마일린이라고 읽어야 될까? 이거 되게 어렵네요. 네, 어쨌든 여기 참고자료에 있죠. 비엔나 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6쌍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16쌍의 강아지들은 어떤 강아지들이었냐면 적어도 1년 이상 같이 산 강아지들. 그 16쌍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릴스에서 방금 봤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나랑 같이 사는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랑 같이 살지 않는 다른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실제로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낑낑거리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를 들려주면서 반응을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로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때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질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립리킹이라고 하죠.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우리가 로우 바디 포스처라고 해요. 약간 이렇게 몸의 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이 또 보였고요. 그리고 하품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하고 하품을 하는 경우, 그리고 와이닝, 아까 말하는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몸을 떠는 행위, 이런 것들을 보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행동이 뭘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모든 바디랭귀지들이 다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다른 강아지가 뭔가 위험에 처하거나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향은 나랑 같이 사는 강아지의 녹음된 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나오죠? 우리 몸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강아지들한테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침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레이닝할 때 보호자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강아지들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맡지만.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면서 또 침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해봤더니 친한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냥 모르는 다른 강아지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친한 강아지를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는 좀 적게 지속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강아지들이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다른 강아지가 특히 친한 강아지가 위험에 처하거나 이런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도움을 주러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이 릴스에 나온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조금 다른 거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이 연구 결과와? 제가 릴스에서 본 강아지들은 대부분 그 소리를 듣고 갔을 때 혀를 내름거린다거나 몸이 낮아진다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몸을 떨거나 자기도 같이 낑낑거린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는 아이는 한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냐? 그냥 막 웃으면서 뛰어오거나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이 헤드 틸트라고 하죠. 갸우뚱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갸우뚱의 의미는 뭐죠? 이게 뭐지? 하면서 강아지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귀의 위치를 바꾸면서 정확히 소리 나는 곳과 아니면은 코가 긴 아이들은 눈 바로 앞에 코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좀 새로운 자극, 내가 잘 모르는 자극이 왔을 때는 고개를 돌리면서 더 어디 있는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아이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돕는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우선 알아봐야겠는데? 약간 제가 여러분들의 로망을 깨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소리를 듣고 다가온다고 다 다른 강아지를 돕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어떤 아이들은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새로운 소리인데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소리인데? 하고 호기심에 다가오는 소리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아이들은 뭔가 동정심을 가지고 도울 가능성도 있다. 근데 동정심을 가진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아까 연구 결과처럼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제가 본 릴스에서 아이들은 한두 마리 봤어요. 좀 뭔가 스트레스 시그널이 나타나는 아이는 한두 마리 봤고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웃으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에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실제로 도우려고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그런 로망을 깨서 죄송합니다. 사실 강아지들은 상당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동물학적으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만 말 잘 들어요? 네, 꼬시락 소리가 들릴 때 내 손에 간식이 있을 때만 말 잘 듣죠. 네, 저희 세상이도 약간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반응이 없고 무시하는 아이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상이가 반응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강아지들끼리의 언어에 대해서 잘 반응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남의 일에 잘 끼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그냥 무던한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응 안 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반응을 한다고 우리 아이 최고! 이것도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낑낑거리는 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아, 이거 진짜예요? 라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